네. 네. 저희 글로벌 계량시와 부사장님과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노트북에 전원이 조금 약해지는 바람에 조금씩 밥을 좀 주고 해야 됩니다. 네. 체포는 아시겠죠? 저는 체포하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따 끼워서 같이 볼 거니까요. 네.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네, 됐습니까? 네, 주시면 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조 배터리 가동하겠습니다. 네,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약간 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표가 잘 나오는 바람에 금리상 가능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장이 좀 빠지는 거니까 나쁜 기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빠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가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 갑자기 또 우리 셰프님 나오셨습니다. 네. 연결됐습니까? 네, 연결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배터리가 네 보조 배터리 가동됐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네, 네 이제 살았으니까요. 같이 한번 선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흐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S&P 500 0.95% 하락이고요. 다우가 0.94% 하락, 나스닥 1.05% 빠지면서 3대수 하락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락폭이 더 키워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 같이 봤던 ADP 민간고용지표가 좀 잘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어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좀 빠져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상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야후판에서 기사 갖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야후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다섯 가지를 제가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끄고 예. 자, 첫 번째 이유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빠진 겁니다. 2년물 똑같이 빠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2년물이 4.3에 4.2까지 빠졌다고 아시죠? 그 다음에 10년물이 3.96에 3.94까지 빠지면서 뭔가 좀 금리 이상 약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첫 번째 기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유명했던 기업들 AMD,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요. 지금 달러 대비 파운드화 얘기가 오는데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 아시겠지만 1파운드당 원래가 1.07이었는데 1.1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약간 파운드화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 올라갔던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졸트, 우리가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약 10%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용지표가 약간 쿨링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 쿨링하다는 게 안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강력한 지표가 나오면 장이 빠지기 때문에 반대의 모습이 나올 때 올라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이익 부분인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3분기 이익 부분이 6월 30일날 기준에 일단 6.6% 마이너스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살짝 좋아질 만한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페덱스하고 나이키 헤스보러가 실적이 폭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커지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폭망했던 이런 기업 외에는 다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좋은 소식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실적이 물론 바닥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쁘게 얘기하면 의외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좋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인데 여러분들 11월 달 금리 인상 결정이 11월 2일입니다. 12월 2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10월 13일날 CPI가 발표가 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보시면 실적 발표는 별로 중요한 기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 매파적 상태를 가져가다 보면 만약에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매파적 그런 시장 그 기조가 조금 약해질 거로 보기 때문에 11월 2일까지는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요약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금리가 악화되는 그런 기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얘기했던 ADP 민간 고용 지표인데요. 이게 좋아지는 바람에 장이 좀 빠지는 겁니다. 원래 예상이 18만 5천 건인데 지금 이제 20만 건인데 8천 건이 더 나오는 바람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못 나와주면 좋은데 상당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역시 금리 인상 기조를 좀 건두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일 모레 일단 정식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그때는요 예상치가 27만 5천 건이 나오니까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27만 5건이면 나쁜 게 아닌데 지금은 한 10만 대를 나와주면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길 기원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준비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사인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부정적인 시장의 전망이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가 여전히 강해지고 있는 물가 하락 주장인데 최근에 여러 IB가 물가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여전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사실은 이제 그에 따라서 금리가 약해졌는데 아직까지 약해지는 모습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물가 하락에 대한 주장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게 되면요. 일단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틀 동안 나스닥, S&P 다우가 각각 5% 중반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같이 빠진 게 뭐냐면요. 10년 금리가 빠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역시 금리 예상이 좀 약해지면서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반대의 모습 보인다고 그러면 일단 다시 시장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보셨고요. 자, 여러분들 S&P500이요. 이틀 동안 5.7259% 올라갔던 것이 최근 10년 동안에 단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오늘 빠지면 솔직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좀 빠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보통 보게 되면 한 2년마다 나오는 그런 상승폭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IB들이 또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C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가 목표 지수입니다. S&P500인데 3000 초반을 얘기합니다. 3000 초반을. 3000 초반이면 우리 최포관님 얘기했던 대략 10% 이상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10%가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 역시 금리 이상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되고 물가 전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물가는 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만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이해 안 가는데 이게 어떤 논리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네. 일단 추가락에 대한 여지를 약간 더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본다 정도의 네. 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CS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S였습니다. 그다음에 HSBC 역시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HSBC는 올해가 3,500까지 간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내년은 4,000인데 이게 여러분들 HSBC가요 거의 1,000포인트 내린 거기 때문에 강하게 내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까. 그만큼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좋은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반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건스탠리 역시 보시고 있는데요. 이쪽도 보시게 되면 현재 마켓 바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닥이 아직까지 안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바닥에 올려 그러면요. S&P 500 EPS 225 이하를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SM 제조 PMI 지수가 45까지 빠져야 되는데 지금 50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표가 엉망이 된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바닥이 안 왔다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PMI 지수가 45를 찍으면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거의 폭망 수준입니다.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건스탠리가 좀 너무 과하게 한 거니까 일단 잘 보시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미 개인 투자업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에서 배열을 뺀 어떤 수치를 보는 건데 지금 위에가 가면 이제 그 탐욕이고요. 밑에가 가면 이제 공포스러운 건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봤던 40년 동안의 모습 보게 되면요. 40, 50 마이너스 봤던 것들이 지금 딱 세 번째거든요. 이게 보시면 많이 빠진 걸 보이기 때문에 이때가 한번 찍으면 보통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주식을 뭐 사거나 팔까 좀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보유하신 분들은 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매도하지 마시라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걸 보게 되면 저는 엄두면 사는 것도 어떨까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서 같이 좋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은요. 과거에는 마이너스 54, 51, 40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나우캐스팅 가서 보시면 이들 한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보시면요. 이번 10월 13일 날 CPI가 전망이 8.2입니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8.4로 보기 때문에 조금씩 빠져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물가는 조금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걸로 보이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보였던 골드만 얘기인데요. 골드만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가파르게 빠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이면요. 약 2% 중반까지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물가는 거의 내려오긴 확실하다. 그다음에 이들이 별명 붙인 건데 내년에는요. 인플레이션 킬러 해가 될 것 같다. 하는 별명을 붙이면서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물가가 빠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금리 내려온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골드만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참 골드만의 자료 때문에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이 자료 어디서 보냐고 저한테 질문을 오셨는데 네. 이게 대본다 유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풀 수 없고요. 그냥 제가 보여드린 그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골드만 아니면 JP워치 자료들이 대본 회원지 아니면 유료이기 때문에 돈이 들거든요. 저희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JP워치 에이스인데 JP워치 에이스는 제가 본 여러 가지 물가 전망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빠진다고 보는 아이디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딱 선을 그어보게 되면 올해 4분기에 많이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빠지냐면요. 대략적으로 1.8%까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주요 아이디어 얘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가장 많이 빠진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파월의 피벗이 나와주면 어떨까. 파월의 피벗이 안 나옵니까? 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궁금한데 네. 안 나와요 지금. 네, 파월이 지금 상당히 좀 완고해졌죠. 완고해진 게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잠깐 저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금리를 지난번에 작년에 물가에 잘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번에 작교에 삭실이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 아이비가 지금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물가 빠진 게 확인하는데 만약 물가 빠질 때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 침체가 거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연준이 그 파월이 피벗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계속 이런 사인이 나오게 되면 피벗에 가까운 언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의미가 없,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없으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보여주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확 꺾였죠. 크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맞붙어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게 이쪽에 또 얘기인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때 보시게 되면 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면 금리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마도 여기서 좀 꺾여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예상되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에 보여진 모든 그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떨어진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글쎄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한 IB가 거꾸로 올린다는 게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물가가 좀 내려오는 게 확실하게 보이니까요. 조만간 연준의 피봇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목이 나오는데요. 피봇 타임. 그러니까 연준 파월이 이쯤에서 한번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은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조만간 2년물이 만약 4%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락한다 그러면 결국 금리에 대한 하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쯤이면 파월의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봤습니다만 물가는 내려올 거나 아마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하지만 제가 볼 때요. 만약에 10월 13일 CPI가 정말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연준이 어떤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까지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S&P 500의 전체 포워드 PR인데 지금 16배거든요. 16배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선을 딱 그어보게 되면 거의 저점과 고점 이어서 이쪽 되면 거의 지지가 받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더 물가 강해지는 모습이 안 보이면 추가 하락의 여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16배 부분에서 좀 반등의 기미가 있으니까 물론 뭐 21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반등의 기미가 나온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주식 없는 분들은 그런 구간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6배짜리 그림을 언제 또 보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좋은 관점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기사가 테슬라는 아시죠? 테슬라 아마 아실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지금 다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권을 다시 불을 살리면서 트위터는 올라가고 테슬라 아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테슬라 자체가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입장이 되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최근에 빠졌던 것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인도량이 부족해서 빠졌는데 그런 이사가 아니고 트위터 인수권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단기 유시대에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트위터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드 기사인데 오랜만에 모거스테니가 업사이드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투자를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GM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테슬라가 1등 기업이 맞는데 전기차 업체죠. 근데 그 2-3등 업체까지 같이 보자는 관점에서 일단 투자를 올린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기회는요 중립에서 오버레이까지 올렸다. 오버레이시면 비중 확대로 볼 수 있으니까 거의 매수 견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벌써 개장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장 사실 선물이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보니까 1.4% 정도 나스닥 네, 밀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제 일단 장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반전에서 오늘 하락폭도 좀 깊은 것 같고요. 일단 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종 한번 치고 시장 보겠습니다. 네, 장이 열렸습니다. 장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 네. 10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출발되면 보겠는데요. 일단 선물이 1% 이상 밀리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의 긴장감은 조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상승폭도 워낙 컸던 시장인데 일단 어제 상승폭으로는 어느 정도 되돌려내느냐 어느 정도 반납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상승폭,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대세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정말 아까 보였던 20만 후반대가 나오느냐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그 포인트에 따라서 다시 얘기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약화되거나 강화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크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요. 네. 좀 이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장 시작했습니다. 네. 지수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5일이고요. 예, 수요일 날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3% 하락이고요. 다우가 0.96% 하락이고 나스닥 1.34%가 빠지면서 3대 지수가 전부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잘 나오면 무조건 빠집니다.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되게 중요하니까 그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이번 주 금요일 날은요 제가 없고 또 우리 최포근님하고 네. 박 팀장이 같이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날 한번 실시간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또 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입니다. 실시간 맵. 맵이 지난번에 명명했던 고동색을 전부 보여줍니다. 지금 뭐 테슬라 2.16% 하락이고요. 아마존 1.19% 하락. 그 다음에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도 뭐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유가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만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빠진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민간 고용지표가 아니었어도 그냥 적절하게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으니까요. 네.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어쨌거나 뭐 랠리가 진짜 바닥이 아니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좀 살아있는 것들이 이쪽 헬스케어 쪽에 약간 살아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역시 헬스케어는 방어 성격이 좀 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오늘은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결국 시장에서는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을 가져가고 있네요. 네, 에너지주가 올라가도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지금 에너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거냐 매입할 수 있는 거냐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물론 유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과거처럼 100달러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 않겠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뭐 있는 분들이라 좀 매도 타임을 좀 보시면 좋은데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요. 간단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버핏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옥시덴탈? 네. 그 정도까지는 보시면 나쁠 거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좀 위험해 보이니까 감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시장은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저도 오늘 그런 질문 많이 받고 그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은 게 이틀간 일단 미국 시장 기준으로 5%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의미 있는 반등이냐에 대해서 다들 서로의 그 견해를 서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긴장감을
놓을 수 있는 상으로 보기엔 펀드멘탈적으로 변한 게 너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분위기 여전히 아직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분위기인 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키로 보는 건 결국은 CPI다. 예, CPI가 과연 시장의 컨셉보다 확연히 내려간 모습이 확인될 것이냐 그걸 보는 것 같고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 연준의 뭐 금리 인상의 경로에 대해서 슬로우해진다거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더 완고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결국 연준은 여전히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 같고 그 데이터의 키는 결국 CPI다라고 시장의 다수에게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일단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결국 CPI다. CPI가 시장을 승부를 결정 지을 거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어닝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없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결국 선행해야 될 조건이 CPI가 다운되는 걸 봐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번 달에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다들 얘기한 게 연말 정도 되면 확인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약간 불안하다 정도의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11월 2일이 FOMC 결정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그 좀 텀이 있거든요. CPI가 나온 다음에 텀이 있는데 10월 18일 날이 또 그 3분기 실적 주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실적 주간이 되면 만에 하나 기업들이 실적 잘 발표하면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관심이 떨어질 것 같아갖고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마나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 잘 발표하게 되면요. 국가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그 금리 인상 기조의 관심을 멀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멀어지기만 해도 장이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3일이 CPI였고요. 11월 2일이 FOMC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 시장 만만찮게 시작했지만 일단 장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네, 인사드리고 네. 내일 또 동일한 시간 9시에 또 같은 모습으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